자, 다시 미끼를 좀 크게 깨니까 잘 무는 것 같아서 조금 크게 깼습니다. 드라마 잡는 식으로 크게 껴서 캐스팅. 원줄을 살짝 가라앉혀야 되니까 수면 위에 이렇게 쫙 내리고. 밀리면서 오다가 이제 입질을 봤거든요. 이 넓은 바위 앞에서. 오케이, 입질. 살짝 견제. 아, 빠졌어. 빠졌어. 줄을 좀 더 주고. 풀이 왠지 달려있을 것 같아서 줄을 살짝 줘볼게요. 재차 물 것 같으니까. 풀이 좀 커서 뜯어먹는 중에 그 바늘에 안 걸리고 잎사귀 같은 거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빠진 것 같아요. 아, 또 물고 늘어지죠? 살짝 지그시 견제. 이것도 다시 또 놨어. 지그시 견제.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어렵지 않죠? 다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원하는 포인트로 가서 대합을 합니다.
방향을, 머리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, 지금. 저쪽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, 이쪽으로 틀어줘서. 이렇게 올 수 있게 머리 방향이 너무 갔다 싶으면은 저기 뭐야 배를 또 반대편으로 숙여주고 이럴 때는 또 살짝 띄워서 공기를 좀 먹이고 힘을 빼야 됩니다. 오, 막판에 힘쓰네.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오고 정신 못 차리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큰 파도 타고 쭉 올라오고. 그렇지. 여기서 좀 잡고 있고 가서 지그시 지그시 땡기면 됩니다. 생선하긴 한 발 남았다.